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 적극적인 그런 협력을 당부를 드립니다. 시설에서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그런 그 조치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이번 주말에 적극적인 그런 협력을 당부를 합니다. 네, SBS 김범주입니다.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두시면 들어오는 뉴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뉴스 앱을 또 다운로드 받아두셔도 속보 알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 뉴스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